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내신 대비하고 있습니다. 30번의 어휘 추론인데요. 예, 여러분 6월 모의고사 풀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어땠는지 알겠죠? 어휘는 보통 설명문이 많아요. 설명문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뭐 일치불일치로 될 수도 있고 빈칸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어휘 빼고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제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출발. 우리의 문화는 파인 아트를 향해서 가도록 바이어스드, 즉 편견이 치우쳐져 있다. 그런 크리에이티브들은 어찌 보면 즐거움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기능 따위는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게 바로 파인 아트가 되는 것이죠. 즉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를 설명해 준 건데, 파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세밀한 것도 있죠. 그래서 순수 예술 이렇게 의역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는 순수 예술에는 좀 치우쳐져 있다. 그쪽을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주지도 않고 무슨 뭐 기능적인 것도 없는 그런 창의적인 생산물인 것이죠. Creative object는 그다지 less worthy. 그렇게 효과가 있거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매일매일의 기능을 담당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밥 공기 혹은 뭐 접시, 커피잔 이런 것들은 크래프트 옵젝트이고, 그런 거 말고 상감청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려청자 이런 거, 뭐 조선백자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식의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면서 파인 아트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You're not purely creative. 그것도 완벽하게 매일매일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완전하게 창의진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라는 것은 문화적이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relative, 상대적이랍니다. 대부분의 현대적인 high art는 고 높은 수준의 예술은 some sort of a craft, 기술 같은 것의 일부로서 시작을 한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 혹은 뭐 회화, 우리 뭐 현대적인 무슨 예술품 이런 것들은 원래는 그런 용도로 예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마디로 미술 교과서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술 교과서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야, 이거 예술인 것 같은데? 예술의 경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The composition performance of what we call the classical music. 우리가 실제로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장의 파란색은 앞에 있는 오브 전치사의 목적어, 이만큼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클래시컬해, 이게 무슨 뜻이야? 고전적인 거지. 고전적인 게 뭐지?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2019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저거 고전적이야 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음악을 작곡하고 실제 연주하는 것은 실제로는 craft music, set for required function, 카톨릭의 대중들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기능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족되어지기 위해서 했던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벤이나 바하나 모차르트 음악을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앉아갖고 막 조용히 들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었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야. 방탄소년단이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 이해가요? 근데 인기가 좋으니까 막 연구를 하고, 와, 이게 고전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Craft music set is for required function.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만큼을 보면요, 좀 이제 구문 독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Craft music 다음에 satisfying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만족시키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족을 무엇을 시키느냐? 바로 뒤에 있는 required function인 거죠. 기능이긴 기능인데 요구되는 기능인 거지.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는데 어디에서? 카톨릭의 대중들 사이에서, 혹은 or specific entertainment needed royal patron. 그래서 royal patron은 왕의 후원인 거죠. 왕의 후원을 하는 그런 특정한 놀이적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왔어. 왕의 뭐 생일이다. 그러면 좀 재밌게 해줘야 되잖아요. 방탄소년단이라니까. 그래서 바하의 음악 트는 거예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 탁 트는 거고. 그죠? 그런 목적 혹은 카톨릭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능. 너무 방방 뜨면 안 되고,
막 신을 느끼게 해주고 카톨릭 사람들이 그 전에 오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재밌어서 음악이라도 들으러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형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컬 음악은 그렇게 시작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chamber music. Chamber music이라고 하는 것은 really was designed to perform in chambers. 어떤 방,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지도록 연주되도록 고안되어진 겁니다. Small intimate rooms in wealthy home. 부유한 집안에 있는 아주 개별적인 작은 공간에서 음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Often a background music, 특정하게 배경음악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연주하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chamber music이었다는 겁니다. The dances composed by famous composer from Bach to Chopin did company dancing인 것이죠. 이 문장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구문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많이 쓰여진다 했으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부터 볼게요. 뭐냐면 바로 composed, 동그라미 치고 노란색으로 칠한 문장. 얘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다. 그 이유는 댄스와 컴포즈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춤이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진 춤, 만들어진 춤이 되겠죠. 두 번째 이유, 뒤에 전치사구가 동반되더라. By famous composer, 유명한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춤들 혹은 춤곡들인 것이죠. 바하에서 쇼팽에 이르기까지. 쇼핑 아니고 쇼팽. 오케이? 발음 이상하지. 원래 이상하게 생겼잖아. 근데 이 사람 원래 폴란드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막 활동했던 쇼팽 아니겠습니까? 바하에서 쇼팽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작곡가에 의해서 작곡되어진 춤곡들은 원래는 춤을 실제로 accompany, 동반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미뉴에트 이런 음악 들어보거나 혹은 뭐 헝가리 무곡 그러면 그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래 목적은 기본으로 크래프트였다라는 것이죠. But today, 오늘날, where the context of functions they were composed for gone, we listen to those works as fine art. 문장의 동사는 누가 봐도 확실한 lose to. 그 다음에 위드 전치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예, 보라, 무슨 뭡니까? 전치사구 내지는 부사겠죠? 위드 목적어 ing나 위드 목적어 ed 구조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해석은 목적어가 ing나 동사 ed 되어진 채로로 해석이 되죠. 우리 문장에서는 여기 동사 ed 요게 나와 있기 때문에 되어진 채로로 해석이 되는 수동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동은 바로 gone, 가버렸다 라는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의 목적어는 뭐냐, the context of functions they were gone for 입니다. 지금 좀 적어 볼게요. 뭐하는 맨 앞에 나와 있는 with 전치사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gone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for라는 전치사와 gone이 나와 있죠. 그러면 day부터 for까지가 주어동사가 나와 있는데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로 형용사 처리돼서 앞에 있는 context와 function을 동시에 꾸며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노래들이 작곡되어졌는데 뭐를 위해서? 그런 기능과 맥락. 기능과 맥락이라는 것이 gone, 사라진 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원래 음악이 갖고 있었던 원래 기능과 그런 맥락이 있었죠. 근데 맥락과 그런 기능이 사라진 상태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챔버에서 노래를 하지 않고 야상곡은 밤에 치는 음악인데 낮에 쳐도 혼나지 않아요. 그죠? 과거에는 밤에 막 쳤단 말이야. 밤에 등불이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때 음악 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녹턴을 지금 낮에 친다고 뭐라 그러나? 그런 건 없거든. 그치? 그런 상태에서 라고 해석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관계대명사와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절로 잘 보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들이 원래 작곡이 됐었던 기능이나 맥락이 gone, 사라진 채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listen to these works as a fine art. 순수 예술품이다. 순수의 음악으로 우리는 듣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로 봤을 때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잘 체크해 두시고 앞에 있는 function과 context를 꾸며주는 부분, 그 다음에 gone도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내용 쭉 읽어드렸고요. 단어 중심으로 봤던 어휘 추론이지만 이제 문제로 봤을 땐 여러 가지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네요. 제가 드리는 기출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 아 죄송합니다. 예술 문제 미안해요. 예상 문제 풀어보시고 또 기출 문제도 또 제가 또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드릴 테니까 주의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30번 어휘 추론이었습니다.